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동사를 간단하게 하나 배워보죠. 간단하지만 우리가 생각보다 해석을 잘 못하는 거예요. give out인데 뭐 나눠주는 게 아니라 자동사로 give out이에요. 사실 뭔가 바깥으로 준 거예요. 근데 그준게 뭐냐면 힘이 빠진 거예요. 힘을 준 거예요. 바깥에다 준 거예요. 힘이 몸에서 빠진 거예요. 힘을 준 거는 힘이 빠진 거예요. 힘을 주면 힘을 빠지는 거죠. 힘이 빠지면 찌그러드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첫 번째 문단을 읽어보기로 하죠. My husband made a terrible, 끔찍한 걸 껄깍하는 소리를 내고서 went down, 쓰러졌다. My left leg, 내 왼다리가 힘이 빠지며 쪼그라들어야 I went down as well. 나 또한 쓰러진 거죠. Then I rolled over, 뒹굴면서, and가 두번 쓰였네요. and 하나 지워야 되겠네요. 하나 지우고요. vomited champagne을 토해냈다는 거죠. My last thought, 내 마지막 생각은 through the pain, 통증과 화상과 공포와 두려움을 통해서 그런 걸 느끼면서 뭐 있다는 거죠. Don't let him find Ashley는 찾지 못하게 하자. Don't let him find Ashley는 딸인가 보죠. 뭐 Ashley는 못 찾게 하자 그런 거죠. Halfway up the wall, 반쯤 언덕으로 올라갔을 때 엔진이 give 힘을 내주고 즉 힘이 빠지면서 찌그러 내려앉은 거죠. And we had to push the car. 이 for 같은 거 보통 생략하는 거죠. 길에 나머지는 차를 끌고 밀고 가야만 했다 이런 거죠. 기브 아웃이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공통으로 쓰일 게다 기브 아웃인 거죠. 자, 해석도 다돼 있고요. 내려가 보죠. 기브 아웃만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자, 기브 아웃. 자동사 기브 아웃인데 기진맥진하다. 힘이 빠지다. 뭐 이렇게 외워요. 다하다, 떨어지다. 뭐 이런 뜻을 쓰는데 물자 능력이 동나다, 바닥이 나다, 기능이 정지하다, 멈추다.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읽어보면 His strength, 그의 힘이 바깥으로 주어대는 거죠. 힘이 빠져나간 거예요. After running long this 먼 거리를 달린 후에 훌륭한 선생님의 인내심은 결코 다 빠져나가지 않는다. 찌그러져 없어지지 않는다. 먼저 찌그러진 걸 먼저 얘기해도 되겠는데 찌그러져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거죠. 이건 우리가 이제 자동사 기분을 여기서 배웠죠. What gives? 뭔 일이야? What's wrong? 뭐. 이게 뭐 이런 거 쓰는 거죠. 근데 이게 뭐 건축에서 왔다 그러죠. 뭐 what gives? 아유, 뭐가 찌그러들었어? 뭐가 문제야? 어? 왼쪽 기둥이 문제야? 오른쪽 기둥이 문제야? 뭐가 찌그러들었어? 그래서 찌그러들다 이 뜻이에요. My left leg gave out. 내 왼다리는 힘을 내주고 힘을 빠지고 힘을 내주거나 힘이 빠지는 거나 그러면 당연히 안으로 찌그러지는 거죠. 엔진은 힘이 다 빠지고 찌그러듯이 주저앉은 거죠. 멈춰선 거 주저앉은 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 보면 뭐 그닥 어렵지는 않아요. 다만 여러분이 요거 할때 뭐라는 거죠? 이게 빠지다. 내주고 빠지다. 내주는 거나 빠지는 거나 우리말로는 빠진다고 보는 거고 얘네들은 일단 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힘을 내주고 내주고 그의 힘은 내주고 근데 우리는 그의 힘을 내주고 그러면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힘이 빠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인내심이 빠져나가지가 않는다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찌그러져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좀 의역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